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거의 3년 만에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네, 제 카페에는 미리 올려놨는데, 진짜 시간이 없었다는 건좀 핑계고요. 어쨌든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시원하게 오늘 컷하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렌즈를 하고 촬영을 하는데, 원래 저는 안경을 써요. 얼마 전이었죠? 긴급한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건강운에 대한 상담을 했었는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상담 내용 자체가, 희망적인 상담이라기보다는 어떤 예후에 대한 건강운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슬펐고요. 근데 그 상담을 딱 시작하고 몇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그 안경에 씌우는 콧대 부분 있잖아요. 이게 툭 하고 떨어졌어요. 물론 시기 자체가 한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새로 안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상담 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전좀 찝찝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예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몸을, 뭐, 어떤 사주는 뭐 어떻고, 어떤 사주는 이렇다, 이렇게 정해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너무 판에 박은 이야기고, 뭐, 별 도움이 안 돼요. 몸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운명 개척하는 개운법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은 지금 아까 전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여기. 근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지금 햇볕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 쨍 나는 것처럼 몸을 잘 관리를 하려면 우선은 해가 뜨면은 일어나세요.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게 되면요. 일단 저희는 자연을 거스르는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뜨면 일단 기상을 하시고 아침 6시, 7시 해가 뜨죠. 무조건 그때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특이한 상황이 아니시면 낮에 당연하겠지만 활동을 하시고 해가 지면 일찍 주무시는 것이 낫습니다. 좋습니다. 해가 지면 일단 자리에 누워서 밤 되면 이런 인공 조명, 스마트폰, 그리고 저희 방에서 형광등 불빛 엄청 안 좋아요, 몸에. 그래서 해가 떴을 때 생활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시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가 있을 때 그냥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실내 생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를 좀 받도록 하세요. 제가 대도시를 벗어나서 상당히 몸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엄청 심각했을 때는 또 어떻게 제가 일을 했었냐면 사무실도 지하에서 일하고 점심밥 먹으러 올라오는 거한 30분 정도 빼고는 또 그런 생활에서 아주 안 좋은 먼지를 먹으면서 생활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은 또반 지하방에 가서 지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엄청 우울해지고 우리 일단은 호르몬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때는 최대한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해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네, 그게 또두 번째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스마트폰 불빛 이게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는 거 말고도 여기에 이제 몸에 이렇게 닿는 불빛들, 그리고 저희 망막에 이렇게 스마트폰 불빛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호르몬도 물론 안 좋고요. 잘 지켜지진 않으시겠지만 웬만하면 두 번째 말씀드린 것도 해를 최대한 많이 보시고 자연광을 쬐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더 지키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아침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뭐 아침부터 삼겹살 드시고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아침에 저희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부대끼잖아요, 속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건너뛰고 그냥 회사 가서 아침 겸 점심으로 뭐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점심에 이렇게 왕창 막 뭔가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그거 되게 안 좋고, 엄청 안 좋고, 아침은 최대한 작게 드세요. 과일을 갈아 드시던, 사과 한쪽 드시던, 네, 밀가루 이런 건 별로 안 좋겠죠. 과자로 드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건강이 좋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침에 최대한 소식을. 그리고, 그렇죠. 아까 과일 말씀드렸는데 죽을 드셔도 괜찮아요. 오트밀이라던가 간단하게 소고기 죽 같은 거 요즘 팔잖아요. 그런 거. 간단하게 소식, 작게 드시라는 거, 아침을. 그 다음에 점심은요. 조금 사치를 부리셔도 돼요. 근데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단 이세 가지 안 지켜지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러면 건강은 무너집니다. 점심은 되도록 뭐 쌈밥 드셔도 되고, 드시고 싶은 거 위주로 드세요. 기름지지 않은 선에서 가장 사치스럽게, 세끼 중에서. 근데 아침부터 과하게 드시면서 점심을 사치 부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침을 소식하시고, 점심은 조금, 강아지 소리예요. 점심은 조금 과하게 드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저희가 퇴근했을 때, 사실 양기운에서 음으로 이제 바뀌어요. 우리의 몸도. 지금은 양이에요. 지금 양이고, 해가 일단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두워지는 밤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능이 다 그래요. 눈, 코, 입, 이 내장기관까지 전부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저녁을 어떻게 드시냐면은, 저도 좀 지키기가 힘든데 빨리 소화가 될수 있는 거, 그리고 흡수 기능도 최대한 좀 흡수가 잘 되는 거 위주로, 육류보다는 야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으세요. 부추라던가, 몸에 좋은 야채들 많잖아요. 호박이라던가. 그런 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으세요.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저녁 7시면은 해가 거의 떨어지거든요. 여름 아니면 거의 어두울 때요. 겨울에는 그때 더 어두워지죠. 저녁 7시 이후에는 간식도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저녁 식사는 되도록 일찍 끝내시는 편이 좋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힘들죠. 집에 오시면 거의 늦은 저녁을 드시니까. 근데 물 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저녁 9시, 뉴스 볼 타임에, 그때는 잠자리에 누우시는 게 좋고, 가장 이상적인 루트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일찍 주무신 다음에 새벽 3시 정도, 저희가 천문이 열리는 시간대거든요. 인시 그때 기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새벽 3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또 뭐냐면, 저는 이제 강아지랑 산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책은 좀 너무 가벼운 거고, 운동 쪽에 안 끼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네번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자, 일곱 번째는 일주일에 최소한 네번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운동은 한번 시작하시게 되면 그래도 한 40분, 50분 정도, 몸에 좀 땀이 좀 난다, 이 정도, 땀이 날 정도까지 운동을 하시고, 너무 과격하게 해주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쭉이 정도, 스트레칭. 그리고 저처럼 강아지랑 같이 걷는 운동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여덟 번째인데, 여덟 번째는 특히 야근을 좀 자주 하시거나 또 항상 업무 시간이 긴 분들, 이분들은 몸 관리가 따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주말에 운동을 좀 하러 다니신다거나 별도로 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몸에 쌓인 독소를 좀 풀어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 겨드랑이를 이렇게 팔을 올려서 쭉 일자로 편 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를 겨치기라고 해서 겨드랑이 치기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시는 거 위주로는 뭐 커피나 이런 좀 좋지 않은 것들은 좀 끊으시고,
물하고 과일 위주로 드시고요. 비타민제도 괜찮죠. 젊을 때만큼 몸이 안 따라주니까 20대만큼 내 몸이 지금 예전 같지가 않다 싶으시면 비타민도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현재 SOS를 요청할 정도로 정신과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분들은요, 도시를 좀 벗어나시는 것이 좋으세요. 진짜로. 도시에서 살면은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요즘은 또,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어떤 게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장소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장소를 거주지로 삼으시고 지금 있는 거주지가 상당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옮기세요. 자, 이번에는 인연을 잃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종학스님의 책에서 인용한 운명개척을 위한 해독수행이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현실적으로 겪는 질병을 포함한 모든 삶의 고통은 탐진치 삼독에 중독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해독이란 곧 몸과 마음에 쌓인 독소를 풀어서 본래의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을 복원해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판단 중지, 내려놓음, 비움 세 가지이다. 현실은 끝없이 변화에 의한 자극을 받으며 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의 기능을 정지하고 오직 바라보는 마음만을 지키는 판단 중지를 통해서 변화에 초연한 평화로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판단 중지 수행을 지속하면 두뇌가 총명해져서 순간의 직관력이 발휘되게 된다. 두 번째, 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 가슴에 쌓인 독소가 풀어지고 지극한 양심, 곧 감성이 깨어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큰 사람, 대자대비, 어짐, 선함이라고 한다. 세 번째, 몸을 비워내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는 물 이외엔 일체 음식물을 끊는 금식의 방법을 시행했으나 현대에는 과학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루 한 끼의 점심을 먹거나 아침과 저녁에는 약간의 과일을 먹으면서 독소에 중독된 세포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몸과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여 준다. 부처님께서 하루 중 4시에 한 끼의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85세까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위에 언급한 머리는 판단 중지하고 가슴은 내려놓고 몸은 비우기를 하는 세 가지 자연 건강 요법을 실천하신 데 있었다. 이와 함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물을 마신 후에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운동이 좋다. 이는 빈 병에 물을 넣고 흔들어주면 병 속의 이물질이 깨끗이 씻겨지듯이 독소에 중독된 세포를 해독시키고 세포에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이제 이 책에 소개된 세포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해드릴 텐데, 이게 목화 토금수 중에서 수기운에 대한 해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체의 70%인 물이 생명의 종자 역할을 한다.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가 독소에 감염되면 깊은 마취 상태에 빠져 잠을 잔다. 이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독소를 풀어내는 해독 과정이다. 식신이란 면역 기능과 대사 기능에 해당하는데, 편인은 잘못된 식생활을 통한 독소의 증식이다. 즉, 편인에 의해서 도식이 되면, 도식은 밥그릇을 없는다라는 뜻인데, 식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도식이 되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편인의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식신의 기능들이 망가져 몸을 독소가 점령하게 되는 상황을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편벽된 음식 습관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와 흡수가 되지 않는 음식물들이
장 안에서 부패하여 독소를 배출하게 되고 독소는 다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모이는 곳의 세포가 병이 들어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편제로서 편인을 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싼 돈을 지출해서 편인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바로잡도록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피 같은 돈이 비싸게 지출이 되어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해독을 위한 주의사항을 엄격하게 지켜낼 오기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편제는 양명지원으로 우리 몸에 해당하므로 지금 당장 몸을 수리하지 않으면 생활에 큰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하면 죽게 된다고 할 때에나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몸의 독소를 해소하는 일을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도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네 삶을 병들게 하여 불행하게 하는 원인인 탐진치 삼독을 해독하는 수행과정도 제일 먼저 금쪽같은 재물을 내어놓는 보시로부터 시작한다. 보시가 있으므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인 지게, 인욕, 정진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뿐인 자기 몸을 쓰레기 봉지 버리듯 길거리에 방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뿐인 내 몸을 걸고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이기에 왜곡되고 뒤집힌 사물의 안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간을 공격하는 평가는 바이러스가 몸을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 같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몸이 위험한 지경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때 식신이 몸을 지켜내는 수호신 역할을 하므로 수성이라고 한다.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 음료나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육류를 멀리하고 몸에 이로운 과일과 채소 위주로 섭취하면서 필요한 칼슘, 미네랄, 비타민 같은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다면 몸은 하루하루 기능 향상이 이루어져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신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몸 해독의 핵심이며 마음 수련에서의 삼독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첩경이다. 그래서 몸이 오염된 사람은 마음 또한 어지럽고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몸이 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소 먹고 마시는 음식의 질들이 마음의 질을 만들어내고 탐욕으로부터 멀어진 평화로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내게 된다. 해독 수행이란 한마디로 맨 처음 자기로 돌아가는 것,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악운을 극복해내는 길이기도 하다. 갓난아기나 병상에 누운 환자처럼 생존에 필요한 기본만 충족시키고 긴장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면 생명력이 서서히 회복되게 된다. 그러므로 몸에 병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거나 악운을 이기려면 죽은 듯이 처신하면 된다. 죽은 자는 음식, 생각, 움직임, 말, 잠 등이 멈춰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만 행동할 수 있다면 악운도 피해갈 수 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 이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조성하였으니 죽음의 기운도 어찌할 수 없게 된다. 세상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나 죽음을 목전에 둔 노약자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 이외에는 더 취할 수도 없고 더 취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질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본모습에 가까워지면 무소유한 마음이 되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런 점에서 수행이라는 원리, 해독 원리, 악운을 이겨내는 원리는 같은 것이다. 선가에 전해지는 악운을 극복하는 비결 하나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라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식하고 늦은 시간에 먹지 마라. 앞부분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조용히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남의 인생사에 간섭하지 마라.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안다고 말하지 말고 벙어리처럼 지내라. 말로 인한 업을 짓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연의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주 명리학 책에서도 이렇게 좋은 부분을 인용을 해봤는데
운동도 하시고 지금 힘든 일 겪어서 내가 지금 뭔가 SOS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상담받으러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지 말고 본인 안에서 찾고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건강을 잡아나가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사주로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